전문가의 시선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ISIC의 이슬희 전문가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에서는 또 콘텐츠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.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 시대에 인플레이션을 해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콘텐츠 업종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콘텐츠 업종이 최근에 뭐 좋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뭐 넷플릭스 가입자 수 감소도 그렇고요. 그리고 이제 OTT 기업들이 조금 우후죽순 늘어나게 되면서 성장세가 굉장히 좀 둔화가 되고 있던 상황입니다. 다만 이제 이를 좀 감안해도 여전히 이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어떤 문화 자체는 저는 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수요는 뭐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해서 좀 있다라는 건데요. 그게 뭐 영화관에서 보는 오프라인일 수도 있고요. 또 OTT 로 보는 온라인 형태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코로나19 지금 다시 한번 또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또 이제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이 OTT 관련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또 이제 코로나 엔데믹화 시에는 이제 오프라인 영화관이 상대적으로 더 잘 될 수밖에 없겠죠. 이에 따라서 이제 두 사업 다 견조하게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컨텐츠 업종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? 네, 뉴라는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영화나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이제 배급업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아무래도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한번 또 급증을 하게 되면서 이 영화 관객 수가 굉장히 좀 감소를 하고 있죠. 이에 따라서 올해 1분기 실적도 좀 부진한 편인데요. 현재 영화 이제 마녀2도 공식적으로 개봉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관객수 회복에는 조금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00만 관객을 또 돌파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올해 매출을 좀 담당해줄 이런 대표적인 영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또 마녀 이외에도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올해는 이제 작품 개수를 좀 축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현재 자회사를 좀 매각을 하게 되면서 자금 확보를 많이 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그 수익성 부진을 좀 상쇄시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게다가 동사에서 현재 그 디즈니 플러스와 또 5년간 콘텐츠 공급 계약을 또 체결한 바가 있어서 이 부분 역시도 실적 성장에 어떠한 그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또 이제 동사의 경우 이제 마녀2와 같은 이런 오프라인 영화 개봉과 또 OTT에 공급하는 이런 콘텐츠 라인업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 쪽 전부 다 이제 수익성이 좀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코로나의 영향에도 좀 크게 타격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 대폭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또 콘텐츠 중에서도 굉장히 탑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는 바로 이제 경쟁사의 이런 쇼박스와 좀 비교를 해봐도 이제 쇼박스의 경우보다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. 그런데 에 비해서 이제 분기 매출액은 오히려 그 쇼박스보다 6배가량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이제 적은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은 6배 정도 많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성장성 면에서도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매수가는 6,500원으로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는 10,000원, 그리고 손절가는 5,8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